이렇게 엑스포트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콘스탠서 어떤 리스트를 하나 히어로 리스트 보냈습니다. 리스트에다가 첫 번째 슈퍼맨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 버드맨 지금 히어로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얘를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콜 히어로 모듈 엑스포트에서 그대로 콜 히어로 히어로 리스트를 보내주면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받았을 때는 에러가 떠요. 다시 볼까요? 해볼까요? 콘솔 로그에서 C 로그 이번에요. 우리가 히어로 리스트도 있었죠. 히어로 리스트 리스트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노드 앱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Call hero2 is not a function.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그죠.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정확히 내가 뭘 보내주고 있는지를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hero list call hero 그대로 해서 받았을 때 얘는 그냥 heroes 이름 바꿔줄게요. 그리고 얘는 heroes에서 그 중에서 call hero였고 그리고 얘는 hero list 역시도 heroes 받은 것 중에서 히어로 리스트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이 두 개가 서로 헷갈리지가 않고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 그러면은 자 이제 중앙키 잘 동작하고 있죠. 버드맨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져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펑션 중에서 수식도 넣을 수가 있어요. 펑션 해서 애들 이렇게 해서 뭐랄까요? 리턴 a 플러스 b b가 되고 여기 받는 것은 a와 아규먼트 a와 b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뭐 add pi로 갈까?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들도 보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export 마찬가지 얘와 얘는 둘 다 add로 바꿔주겠습니다. add 이렇게 그런 다음에 호출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console log인데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히어로의 add에서 여기다가 여기서 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과 7 이렇게 하면은 볼까요? F 하면은 가져와서 이렇게 정확히 13 출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어로즈에 증이되어 있는 펑션을 가져와서 여기서 실제로 계산에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것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어디 있나요? 펑션 이대로 하더라도 됩니다. 이렇게도 되고 또 얘는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필요 없고 얘는 필요 없고 뭐 얘도 마찬가지 콘스트이긴 한데 그냥 그대로 잘라 요만큼만 잘라서 여기다 붙여주고 지워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그대로 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죠. 보면은 잘 동작하고 있죠.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여기 아니라 어디 갔나요? 다시 원위치 해놓고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원위치한 상태에서 익스포트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통째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qual 오브젝트에서 첫 번째가 call hero 그리고 이게 아니다. call hero 하고 두 번째는 hero list 세 번째는 add 이렇게 보내주더라도 이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모듈 엑스포트에서 오브젝트 형식으로 내가 보내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름을 다 적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로를 이렇게 안 넣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로를 넣게 되면 여기서 바로 실행돼 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앱 JS는 그대로 두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전히 잘 동작합니다.